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입니다. 미 국무부가 세계 인권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 탄압이 세계 최악 수준이며 여전히 개선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지난해 탈북민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저지하려는 정황이 있었다고 명시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13일 발표한 2019 세계 인권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정부에 의한 비사법적 살인과 실종 등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교도관에게 강간당해 임신한 수감 여성의 아기나 중국으로 결혼하러 갔다가 송환된 여성의 아기들을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대화를 하면서 북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개선의 기미를 관측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It's still one of the worst human rights situations in the world. It has not improved, and you know that's going to be part of our effort for some time to come. 코작 대사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 보고서에 악독한이라는 표현이 빠진 데 대해 북한이 저지르는 탄압 행위들을 모두 나열해 악독하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mplicitly, it is egregious because it has a litany of all the different things that they do. 국무부는 한국의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이 한국 내 탈북민들에게 북한 비판이나 정부의 대북 정책에 비판적일 수 있는 공개 행사 참가를 삼가라고 요구했다는 정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국 정부가 지난해 10월 탈북민 출신 기자의 남북 고위급 회담 취재를 막은 것은 언론 자유 침해의 사례로 지적됐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인권 침해가 적국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면서 동맹이라도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ven some of our friends, allies and partners around the world have human rights violations. We document those reports with equal force. 국무부는 북한 정권이 인권 탄압 행위자들에 대한 처벌도 하지 않으면서 인권 개선 노력 없이 오히려 책임만 회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 상원 의원들은 앞으로 북한과의 협상의 진전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대북 제재의 강력한 이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은행들과 북한의 불법 환적을 돕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 추진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김카니 기자입니다.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인 민주당의 크리스 벤 홀른 의원은 싱가포르와 하노이 회담 이후 제재가 약해졌다며 추가 대북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자 금융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 국제사회 대북 제재망의 구멍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hat would tighten economic sanctions on North Korea. And I think there's going to be bipartisan support for that. 앞서 미국 의회 조사국은 대북 제재 강화 방안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들에 대한 제재 방안이 의원들 사이에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위원회 소속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을 돕는 개인과 기관에 3자 제재를 가하는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t's pretty hard to put more sanctions other than those things that are happening out in open sea where they're creating these transfers. So there's a chance for some secondary sanctions there. 기존 제재의 강력한 이행도 강조됐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제재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낸 만큼 중국을 포함한 역내 국가들의 현재 대북 제재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enforcement is the key, and making sure that our regional powers are also enforcing them, like the Chinese and others. But that I think is going to be the one pressure point that gets us back to where we can start talking seriously. 최근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 의원도 대북 금수 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재상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노이 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음을 확인한 의원들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입법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은 2차 미북 정상회담 합의 결렬 후 평가 보고서를 통해 북한 영변 핵시설 폐기가 북한의 핵물질 생산 능력 제거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지난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미국 정보당국도 영변 이외에 추가적인 우라늄 농축시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번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미북 간 공통된 인식이 없었으며 북한이 보유한 전체 핵물질과 무기, 시설에 대한 신고 여부도 불투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을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13일 휴스턴 지역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북한은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 이행을 향해 하노이에 왔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한동안 중단됐고 이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은 하노이에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안보와 북한 핵을 주제로 13일 한국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거짓으로 드러났다면서 한국 정부는 남북 군사 합의를 폐지 또는 보완해야 하며 향후 협상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 억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한국도 재래식 무기를 통한 방어태세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도 협상 결렬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대북 비핵화 정책의 한계가 드러났다며 선신뢰 구축, 후 비핵화 정책이 현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